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위한답시고 우린 이런 말을 하지요. 야, 경찰서나 들락거리고 폭력이나 일삼고 전과 있는 그런 애들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질이 안 좋은 아이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돼.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소위 문제아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문제아였을까요? 그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누군가에게 환한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똑같은 아이였을 거예요. 처음부터 나쁘게 범죄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세상 풍파에 휘둘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삐뚤어지고 그런 길로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가 손가락질만 하고 모두가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보다는 이 소년원에서 자기를 위해 울어주던 선생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었던 이 박보희라고 하는 주임처럼 나를 품어줄 수 있는, 담아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회에 존재하느냐, 그것이 세상을 살린 길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많이 짓고 교육의 기관이 많은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가슴으로 넓게 품어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가슴으로 모든 사람을 잘 품어준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모두가 외면하던 그 당시의 죄인들, 세리, 몸을 파는 여자들, 그리고 병들어서 육신적으로 쇠약한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다 가슴으로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넓은 가슴 덕택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넓은 가슴을 갖게 되셨을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대부분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갈릴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는 지도를 보시면 외국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침략이 많고 외국의 문화가 들어와서 외국 사람의 피가 섞이기도 하고 외국의 문화가 섞여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다른 지역들의 그 순수한 혈통이나 유대인 전통을 따르지 않고 외국 사람들과 뒤섞여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혈아도 나오고 외국의 문화도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같은 민족이지만 저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서 이방 땅 갈릴리라고 늘 부르고 그렇게 규정하던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 서러움, 한 이런 것들이 늘 자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가장 분노가 많고 한이 많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손가락질하는 갈릴리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스스로 분노와 한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곳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상식으로는 예루살렘처럼 큰 도시에 가서 의리의리한 사람들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맞을 텐데 오히려 가장 미천한 소외당한 갈릴리로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소외당하고 한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살게 되지요.
누구도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는데 몬통 손가락질하는 세상인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자신들을 위로하고 자신들을 품어주니까 사람들은 기댈 곳이 생겼고 그 예수님에게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갈릴리만큼은 예수님은 그곳에서 슈퍼스타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들을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12명의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12명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12지파로 민족을 이루었었는데 그 무너진 12지파를 다시 회복하고자 라고 하는 민족성,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부여돼서 12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은 어부들이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어부들 제자들을 부르고 어느 날 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때마침 걸어가는 길가에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세리가 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에 로마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다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걷는 세금은 소득세, 재산세, 톨게이트비, 통행세 같은 거 이런 걸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심부름하는 사람들. 자, 우리로 생각하면 그냥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같지만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세리들이 어떻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 일해주는 반역자, 이교도 로마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부정한 사람들, 게다가 로마의 원래 갖다 바치는 세금 위에 자기들이 임의대로 수수료를 붙여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니까 그 가난하고 힘없는 유대인들의 피를 빤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세리들에 대한 감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분노, 인간 이하의 생각, 경멸하는 마음, 적대감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리가 지금 지나가는 도중에 딱 앉아있으니 어땠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거칠고 남성미 강한 베드로가 그들을 째려보면서 아마도 그쪽을 향해서 침을 뱉었겠지요. 그리고 입에서 하면 안 되는 욕설을 내뱉으면서 세리들을 무시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딱 한마디 하신 말씀에 나머지 제자들이 얼음이 돼버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쉽게 말하면 너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먼저 제자가 된 세 명의 어부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을, 민족의 배신자, 모든 민족의 정말 불편한 감정을 받은 저 세리, 부정하고 매국노 같은 저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들인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저들과 함께 저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마태라는 세리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태가 이제 자기는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선교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자기 동료들, 세리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이별 파티를 열면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이 소문이 번개보다 빠르게 삽시간에
마을 사람들에게 갈릴리 주변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눈으로 바라보던 이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식사하는 마태의 집에 몰려가서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 선생님도 별거 아니구나. 저런 부정하고 불결하고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저런 사람들하고 너희 선생님도 식사하고 교제하고 어울리는 거 보니까 너희가 말하는 메시아, 의로운 사람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선생님도 타락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세리들과 식사를 하고 그들과 어울리면 이런 시비와 구설수에 올라온다는 걸 몰랐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수님이 모르고 그 세리들하고 밥을 먹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내가 저 세리들과 어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제자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것에 대해서 구설수에 오를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왕 그 세리들과 접촉해서 그들을 만나야 된다면 남이 안 보는 밤에 가든지. 근데 예수님은 누가 보든 말든 대놓고 그 세리집에 가서 대낮부터 그들과 식사하고 교제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기서 예수님이 가슴이 넓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를 보실 때 그 마태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지금 마태를 비난하고 마태에게 손가락질하고 마태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마태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마태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딱 한마디를 던지시죠.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혼의 의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상하고 그 영혼이 갈급하고 그 영혼이 목마른 그런 영혼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 마태가 걸어온 인생의 과거, 그걸 평가하면서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 세리라는 직업, 그가 살아온 인생의 그 발자국, 그걸 보고 평가하신 게 아니라 지금은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이 어떤가,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마태가 비록 세리로 살고 있었지만 그도 진리를 찾고 싶었어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고 싶었어요. 자기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손가락질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남들에게 이런 소리 듣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사람답게 떳떳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 버리고 나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받고 존경받는 인생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돌아선들 누가 나를 그렇게 봐줄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환영해 줄까? 한편으로는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거듭나고 싶은 간절함이 그 안에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고 손가락질하는 그것에 대한 불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걸 누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간절함, 그 불안함을 보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조건만 보고 자기를 평가하고 자신이 걸어온 자기의 환경만 보고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 깊은 마음을 보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콜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 마태의 인생을 바꿔놓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조건, 환경, 눈에 보이는 이력, 그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넓은 가슴, 마음과 마음을 보는 이 넓은 가슴이 세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는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조건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길 하나 사이에서 분양 세대인지 임대 세대인지를 가려가면 사람들이 서로가 이웃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너 몇 평짜리 사냐 해서 평수별로 아이들이 짝을 이루어 친구가 되고 편이 된대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노골적으로 야, 그 집 부모님 뭐 하시냐? 그런 애들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너하고 수준에 맞는 조건 봐가면서 친구를 사귀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과연 그렇게 조건 따져가면 사람 만나고 친구 사귀고 네 편 내 편 나누면 우리 아이들 정말 행복할까요? 2012년도에 언터처블 1% 우정이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었어요. 이 영화는 상위 1%의 부유층과 하위 1%의 빈민층의 우정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입니다. 필립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해요. 아주 명문가의 갑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하게 사고를 당해서 목 이하가 전신 마비가 돼요. 인생을 절망하고 괴로워서 낙심하고 있을 때 이 필립을 돌볼 간병인을 공고하게 됩니다. 엄청난 지원자가 몰립니다. 그 중에 그 지원자들 가운데 훌륭하고 조건 좋고 아주 간병인으로서 딱 적격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드리스라고 하는 세네갈 출신의 이민자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 지원을 하게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조건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왠지 필립이 이 드리스라고 하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을 자기 간병인으로 지목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드리스는 천방지축입니다. 영화에 보면 필립이 하반신이 마비, 이 목 이하가 다 마비됐다고 하니까 너 진짜 다리에 감각이 없는 거냐고 확인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갖다 붓기도 하고 이쁜 여자를 쳐다보느라고 음식을 필립의 입이 아닌 눈가에 갖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좌충우돌 하는 이 드리스트를 변호사는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필립의 변호사가 그를 해고하고자 합니다. 그때 필립이 거부하죠. 그러면서 이 영화에 아주 중요한 대사 한마디가 등장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 필립이 하는 얘기예요. 드리스는 처음부터 나를 장애인으로가 아니라 그냥 친구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장애인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으로 나를 봐주고 그렇게 간병해 줄까를
보고 왔지만 유일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 나를 장애인이 아닌 한 인간으로 친구로 또래로 그렇게 맞아준 사람은 드리스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드리스가 필요하다. 결국 두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필립은 장애인으로 인해서 우울했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우울감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고, 드리스는 이민자, 빈민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세상을 증오하고 미워했었는데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필립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필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건이 아닌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고 영혼을 영혼으로 봐주는,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여러분 이웃 가운데, 여러분 동료 가운데 오늘도 마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삶을 벗어나고 싶고 나도 변화하고 싶고 나도 거듭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늘 수없이 주저앉는 이 시대 마태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누가 일으켜 세울 겁니까? 그들을 누가 새롭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작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는 마태 같은 사람들,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도저히 조건으로 보면 교회 다닐 수 없는 사람들, 조건으로 보면 거룩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주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어줌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이 새로워지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다른 마태들이,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방황하던 마태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태를 품을 수 있는 작은 예수 공동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슴을 나누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비난을 물리치고 마태를 진정한 제자로 받아주어요. 그래서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 도중에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현관문이 열려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숨가쁘게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손을 한 번만 얹어주십시오.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똑같은 오늘의 본문의 기사가 나오는데 거긴 이름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고 존경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 소원입니다, 울먹이며 제발 오셔서 죽어가는 우리 딸에게 손 한번 얹어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회당장의 울먹이는 소원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내 소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주님이 오셔서 메마르고 꿈이 없는 내 인생에 손 한번 얹어주시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한 인생의 그 삶의 자리에, 우리의 교회 위에, 아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 오셔서 손 한번 얹어주십시오. 당신의 손이 얹어지는 순간 죽어가고
망해가고 넘어졌고 실패했던 인생이 회복되고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소원을 가졌던 회당장이의 소원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소원이 가득해지고 이 소원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뜻밖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선 너무 놀랬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체면이 있지? 응? 회당장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저렇게 예의 없이 나와서 갑자기 예고 없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저럴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평가를 회당장에게 내놓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자기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 권위, 내 위치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런 내가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고 내 지위나 위치는 장애물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현대인 크리스천들이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장애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위치고 내가 이만큼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평가할까? 내 체면이 있지, 내 위신이 있지. 이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몇십 년 수없이 예배를 하면서도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마지막 그 장애물, 사람들의 평가, 내 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그 장애물을 넘으면 주님을 만나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 장애물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주님이 보여도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주님과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회당장은 그 장애물을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과감하게 주님 앞에는 누구든 어린 아이와 같아야 돼요. 주님 앞에는 어린 양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사람의 눈치가 보입니까? 주변의 환경이 보입니까?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십시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이 체면, 평가, 내 위치, 이 장애물을 넘어섰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식사 도중에 느닷없이 예의 없이 찾아와서 식사 자리의 분위기를 깬 회당장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서둘러 회당장을 따라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갑자기 생긴 일인데 예수님이 움직이니까 제자들과 또 다른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급하게 가던 걸음을 멈추시더니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때 회당장과 제자들과 군중들은 짜증이 났어요. 왜?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니에요? 빨리 회당장에 가서 죽어가는 그 어린 딸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살리는 게 지금 그들이 가는 발걸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가야 되는 발걸음을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거 아닙니까?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누군가가 방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사람을 찾기 시작하죠. 잠시 후에 한 여인이 앞으로 나오더니 자기가 만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로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피를 하혈하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기만 해도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씨앗이에요. 믿음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죄를 짓는 건 줄 알지만, 율법을 어기는 건지 알지만, 자기가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자기의 혈루가 멈추고 질병이 깨끗하게 고쳐졌노라고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감동으로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감동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왜? 나는 지금 한시가 급한데 부정한 이 여인 때문에 지금 가던 길이 지체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은 마을 밖으로 나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여인인데 율법을 어기고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딸이 생명이 위독한데 예수님의 걸음을 지체하게 만든 자기에게는 불편한 대상이에요. 제자들과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화가 나긴 마찬가지예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는데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나와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겠어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면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나오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자꾸 터치하고 만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 자기들도 본의 아니게 부정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당장도 제자들도 군중들도 이 여인의 태도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연히 이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따끔하게 부정하고 율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그들은 기대하며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자기들처럼 동일한 생각에 동일한 선언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딸아, 안심하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치유를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라면 예수님도 분노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라면 예수님이 정죄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라면 예수님도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이 여인을 고치시고 이 여인을 품으신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가슴이 넓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모두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왜 저래? 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오죽하면 그랬겠냐?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 입장을 이해하시고 그 상황을 헤아리시고 오죽하면 그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저래? 상식과 법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들의 규칙을 대놓고서 잣대를 들이대니까 용서가 안 돼요. 이 사람은 벌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징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주니까 이 여인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죽을 것 같았던 여인인데 새 생명을 얻고 버림받았던 이 여인이 소망을 갖게 되었고 감사와 희망이 넘치게 되었어요. 비난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슴 덕에 이 여인은 다시 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을 살리느라고 소외를 당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바로 회당장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먼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고 지금 나를 위해 가던 도중에 예기치도 않은 이런 일에 지체하실 수 있는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소외감을 회당장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을 살리느라고 회당장을 무시하거나 그를 업신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회당장의 마음도 회당장의 상황도 다 이해하고 계셨어요. 이 여인을 고치느라고 회당장을 나몰라라 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그가 얼마나 지금 가슴 아리를 하고 그가 얼마나 발을 동동 구리고 있고 그가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그 마음을 예수님은 다 이해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그게 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마음 다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형편 주님은 다 아세요. 다시 회당장을 따라서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급하게 회당장의 집에서 달려온 사람들로부터 소식이 오는데 딸아이가 견디다 못해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미 딸아이가 죽자마자 저쪽에서 집에서는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는데 다 끝났는데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지 않고 분명히 죽어서 곡을 하고 다 끝났다는데도 발걸음을 더 재촉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죽었다는데, 끝났다는데, 가봐야 소용없다는데, 길거리에서 지체하는 동안에 어린 딸이 죽었다는데 더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 다 포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러면서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회당장의 집으로 열심히 걸어가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발걸음은 무슨 메시지예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는 끝났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단정할 만한 상황이 생겨도 주님 앞에 그 문제가 가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 그 문제가 가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부활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났다는데도 죽었다는데도 회당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몇 사람만 남겨놓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놓고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죽어있는 그 시신의 어린 딸에게 손을 대시며 오늘 25절에 보니까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이 어린 아이에게 들어가면 죽은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 1장에 천지를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그쪽으로 전달이 되면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되는 것처럼 죽었던 사람, 무너졌던 사람, 영원히 망했던 인생, 그리고 다 쓰러진 삶에 주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주님이 손을 대시고 주님의 은총이 닿기만 하면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인생에게 주님의 손길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회당장도 이해하셨어요. 그 여인도 이해하시고 회당장의 마음도 외면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 마음. 그랬더니 여인도 헤아리게 되고 회당장도 헤아리게 돼 모두를 살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못 쓰고, 이건 이래서 불가능하고. 근데 예수님은 살리셨어요. 교회 존재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요? 따라합시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우리 예수님처럼 보여지는 조건, 여기에 몰입하지 말고 그 마음을 보는 가슴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현상보다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해해 주려고 노력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에 더 많은 마태 같은 사람들이, 회당장 같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이름 없는 버려진 혈루증 앓던 여인 같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